자, 그리고 이번에는 하나의 문장에 몇 개의 절, 몇 개의 clauses가 들어갔느냐 하는 걸로 문장을 구분하는 그런 것을 한번 해보자. 자, 첫 번째 simple sentence가 있어. simple sentence는 simple 말 그대로 단순 문장이야. 그래서 단문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단문이라고 하나의 문장이라는데 이때 문이라 그러는 것은 문장이라기보다 사실 clause야, 그지? 그래서 이 절이지 절. 우리가 절이라고 하는, 그지? 절이야. 그러면 I love you,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이런 하나지. 요거 subject. verb, 요건 object, 그지? 그래서 SVO form에 하나의 문장이 들어가서. 근데 complex라 그러는 것은, 요 complex라 그러는 것은, 복문이라 그러는 것은, 복수, 그러니까 두 개의 two clauses가 있는 문장이야. 그러면, 여기서, 근데 이 중문도 two clauses야. 어떻게 다른지 이제 한번 보자. I love you 라는 거하고 I need you. 그지? Subject, verb, object, subject, verb, object. 이렇게 돼 있네. 그지? 요 뒤에 거 compound sentence하고 같이 한번 해보자. 요거는 중문인데 중복된 문장이다 이런 뜻이야. 무골중자로 써서 그러면 중복되다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중복된 문장이야. 중복된 문장도 보니까 subject, verb, object하고 subject, verb, object 똑같네. 두 개의 clauses네. 요것도 이것도. 그런데 어떻게 다르냐면 여기에 쓴 이것은 요거하고 and하고 because하고 둘다 어때? 예, 둘다 conjunctions야, 그지? 접속사야, 접속사, 그지? 접속사인데 어떻게 다르냐면, 요거는 봐봐, 나는 너를 사랑해. 왜냐하면 내가 너를 원하기 때문에. 자, 내가 너를 사랑해. 왜냐하면 내가 너를 원하기 때문에. 그러면 요거가 요 접속사나 관계사가 이렇게 속해 있는 요 문장을 봐봐. 요 문장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내가 너를 원하기 때문에 뭐 어떻다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근데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이 중에서 내가 너를 원하기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야, 너야, 사랑하는 거야. 사랑하는 거지. 내가 너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나는 너를 사랑해. 예, 동사를 위주로 꾸며주기 때문에 요거는 뭐야? 바로 adverb야. 부사야, 부사. 그지? 부사야. 동사 앞에 붙인 놈이야. 그지? 예. 그래서 부사야. 그러니까 요거는 하나의 부사가 되어버렸어. 그지? 그런데 이게 어때? I love you. 나는 너를 사랑해. 하고 이거 없어도 문장이 되지. 그지?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이 문장의 기본 문장에 information은 나는 전하고 말았어. 그러기 때문에 요거는 없어도 되니까 요거는 문장의 essential한 부분이 아니지. 그지? 그러니까는 unessential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unessential syntactic category 안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안 해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부사라는 게 거의 다 이렇게 단순 simple modifier라서 essential 하지 않은 놈이야. 그러니까 이 문장은 subject, verb, object 해서 삼형식이야. SVO form이야. 그냥 요거하고 똑같아. 이게 있으란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는 어때?
이것은 우리가 보기에 금방 요게 subject, 요게 verb, 요게 object라서 무슨 문장 같았는데 실제로는 합쳐져서 뭐가 됐어? 바로 phrasal adverb가 됐네. 그지? phrasal adverb가 됐어. 부사, 분화절이 됐어. 그지? 다시 말해서 다른 말로 하면 adverbial clause가 됐어. 그지?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 문장 안에서 이것은 단순한 뭐야? 하나의 word class야. 하나의 그저 part of speech야. 품사에 지나지 않아. 이거 합쳐서 뭐라는 품사? adverb라는 품사에 지나지 않아. 그러니까 이 문장은 이 문장에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main clause가 되는 거야. 이게 main clause가 되고 요 놈은 뭐가 돼? subordinate 그지? subordinate clause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종속절이 되는 거야. 요게 주절이고 요게 종속절이고 이렇게 되는 거야. 이 종속절은 품사가 하나의 adverb의 역할을 했어. 그지? 이렇게 됐네. 그러니까는 요거는 이 문장에 어떻게 됐어? subordinate 하고 있는 거야. 그런 것을 우리가 complex sentence라고 그래. two clauses가 있지만 two clauses가 있지만 하나는 main clause고 하나는 subordinate clause고 그지? 이렇게 되는 거야. 요걸 가지고 뭐라 그런다고? 아, 그저 컴플렉스한 문제인구나 이렇게 보는 거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요거는 요거는 요 앞에 거는 어때? 요 클로즈를 이 문장에 종속하는 놈으로 만들었지. 그치? 예. 그래서 요 놈도 접속사 컨정션이기는 한데 어떤 컨정션이야? subordinating conjunction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번역해서 요 속자가 약간 어려운 것 같지만 써보면 별로 그렇지도 않아. 그래서 접할 접자 쓰고 요렇게 되겠지. 응? 종속접속사. 종속접속사란 말이야. 그치? 응. 그런데 요 놈은 I love you하고 I want you로 막 바꿔도 이 위치에 서로 어떤 게 더 앞에 있고 어떤 게 더 뒤에 있고 하는 것을 정하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요 클로즈와 요 클로즈가 위치가 등수가 등위가 같을 그 등자지. 그러니까 등위 접속사 이렇게 해놨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속절 subordinating clause를 이끄는 conjunction을 subordinating conjunction이라고 하고 이렇게 두 개의 clause의 위치를 같게 해서 subordinating 하지 않고 이 두 개의 clause가 서로 어떻게 돼야 돼? 예, 서로 협상을 해야 돼. 예, 협력을 해야 돼. 그래서 coordinating, 그지? coordinating conjunction이 되어버렸어, 그지? 예, 그래서 이게 등위 접속사가 됐어. 이렇게 된 것을 우리는 중첩적인 문장이다. 문장이 중첩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종속 접속사 subordinating conjunction 하고 그 다음에 coordinating conjunction 하고 그래서 이거 차이를 알고 하나는 종속절을 이끌고 하나는 등위 접속사로서
같은 등위절을 이끄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complex sentence, compound sentence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랬어. 그리고 complex compound는 이 두 개가 합해진 거야. 그러니까 결국 뭐야? close가 세 개 이상이다 이런 뜻이야. 봐봐. I love you not. I need you not. 그리고 I want you not. 그지? 그런데 요거는 because가 뭐야? subordinating conjunction이네. 그지? 그래서 subordinating clause를 갖고 오는데, 요게 n이 있네. 그러니까는 요거는 뭐야? coordinating conjunction. 그러니까 요거는 coordinating clause가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요런 것들이 요거는 main clause가 되는 거지. 그지? 이것들이 이렇게 다 합하면 이거는 complex와 compound가 같이 합했다 그래서 complex compound sentence라고 하고 그대로 중문 복문 해서 중복문 또는 복중문 이렇게 얘기를 해. 자, 우리가 clauses의 개수에 따라서 이렇게 네 개의 문장으로다가 우리가 나눈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 그렇지?